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영희 대표님, 네. 자 오늘 원전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 1월 30일, 1월 말까지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공개 부분, 전력 수급 기본 회의에 관련된 세부 방안이 1월 말 안으로 좀 공개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2월 초로 조금 연기가 됐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일정 모멘텀 관련해서 관련된 산업군을 한번 주시해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따른 전력 수급을 좀 검토하고 있는데 전체 이 반도체 클러스터의 구축에 따라서는 지금 수도권 과밀에 따른 관련된 이 전력에 대한 어떤 수급안을 미리 대응하지 않는다면 산업에 관련된 어떤 전력 수급에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의미가 화두가 된 흐름이고 전체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현재 발전량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29.6%로 전체 전력 시장의 30%가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8년도까지 정부가 40%대까지 원자력 발전소의 어떤 가동률을 좀 늘리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현재 구축되고 있는 기존의 원전 시설 이외에 추가 원전 건설을 통해서 이 전력을 좀 확충해야 되는 어떤 숙제를 좀 안고 있는 셈입니다. 해외 원전 수주에 관련된 어떤 모멘텀들이 좀 더 지연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 원전 섹터가 이 주가 조정이 굉장히 좀 컸었고 관련해서는 뭐 폴란드 원전 부분, 뭐 체코 원전에 관련된 이 수주 관련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좀 이야기 좀 나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미국의 소형 SMR 원전이 이 프로젝트가 최종적으로 좀 무산되면서 주가의 어떤 하방 압력을 좀 더 키운 이력이 좀 있었습니다. 다만 5월에 체코 원전 관련해서는 우선 협상자 선정에 대한 어떤 이 기대 모멘텀들이 좀 남아있고요. 폴란드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신규 원전에 대한 어떤 도입 가시화 부분, 이 부분을 주시해보자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향후에 우크라이나의 종전 이후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원전 시설 또는 이 신규 시설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 부분도 중장기 모멘텀으로 좀 체크해야 되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다만 단기적 모멘텀에서는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력수급 기본회의 이 일정 모멘텀들 좀 주목해보면서 2월 초 내지 2월 중순 안에 관련된 원전 섹터의 흐름을 주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원전주에 있습니다. 해외 수주 모멘텀, 그리고 정부의 정책 모멘텀, 그리고 신규 원전 모멘텀 세 가지 들어주셨는데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이사님. 자, 철도 지하화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철도 지하화는 결국 테마입니다. 테마는 위험하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되도록이면 자제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결국 시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테마가 형성되는 초반에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말미에 접근할 것인가, 이 시기가 좀 중요하게 좀 봐지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 테마가 이제 중동 테마 쪽에서 그러니까 과거 이제 홍해라든지 호르무즈에 해봤던 리스크로 인해가지고 중동 테마 형성이 됐었다가 이제는 정책 테마 쪽으로 이제 테마 좀 분위기가 좀 넘어간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 그리고 이제 철도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김포시 편입 이런 테마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초반에 잡느냐 못 잡느냐 그게 좀 관건이라 봐집니다. 그래서 뭐 철도 테마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일단 뭐 테마의 어떤 초반이다 좀 그런 좀 판단을 좀 해봤고요. 이 철도 같은 경우 이슈가 테마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실행 가능성도 좀 높다고 봐집니다. 일단 1월 9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일단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좀 통과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이제 3월 달에 철도 지하화 노선 상부 개발 같은 어떤 종합 계획을 또 수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철도 지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고속도로 지하뿐만 아니라 철도 같은 경우도 지하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경기도 수원을 이제 방문할 예정인데 여기서 또 철도 지하와 관련된 총선 공약을 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권 쪽뿐만 아니라 야권 쪽에서도 이제 철도 지하에 대한 공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재명 대표도 수도권 지상 철도 지하 공약을 공개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호 이 총선 공약이었던 저출산뿐만 아니라 2호 공약인 이제 철도 지하까지도 이제 여야가 맞불을 놓게 되면서 테마가 단기화 시기보다는 이제 테마가 지속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것들이 어찌 보면은 앞으로 조금 기대가 되는 테마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기 식어버린 테마가 아니라 좀 지속성 있게 그래도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도 그리고 앞으로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접근하시기보다는 이렇게 테마가 초반 형성이 됐을 때 뭐 바로 따라하기 힘들다면은 조정이 나올 시에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철도 지하화 같은 경우는 대장주 같은 경우는 항상 전 동아지질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지하 터널 공사를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특수건설 같은 종목들도 일단 뭐 대장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이것만 전문가 성향이 다르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아지질, 특수건설, 우원개발 같은 종목들이 일단 철도 지하 관련돼서 어떤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탑픽은 동아지질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사 같은 경우는 터널 TBN 공법 국내 1위 기업이고요. GTX라든지 서울지하철 9호선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공사 이력이 있는 상황들이고 지금은 싱가포르 터널 공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포 파주 TBM 터널 공사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혀 실체가 없는 기업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터널 공사 관련해서 해외, 국내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다가 이 총선 테마까지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반등 신호 좀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아지질 기준으로 좀 말씀드려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뭐 11월 3일이죠. 급등이 나왔었다가 전강 후약으로 끝이 나버렸는데 어제는 그때와 좀 다른 양상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작년 10월 달과는 좀 다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집니다. 그리고 어제 시간에 가서 5% 정도 하락을 하다 보니까 현재 3%가량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올선 유지를 하게 되면서 추세를 다시 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아까 그 시장 성격을 좀 제가 잘 말씀드렸는데 특정 종목에 의해서 어떤 그 테마가 형성되고 있는 장치반 흐름이다라는 말씀도 마지막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도 지하화 이슈, 이 철도 지하화 테마가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탑픽으로 동아 지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영희 대표님. 예, 저는 동일 섹터 안에서 원전 섹터 안에서 한전 기술 좀 선정을 해봤는데 오늘 원전주 전체적인 흐름들이 시초보다는 좀 낙폭을 좀 일부 축소하는 최근 거래일에 대한 원전 수급이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들 좀 보여줬고 종목 안에서에 대한 개별 종목 희비가 좀 있었지만 전체적인 상황에서의 원전 섹터의 수급은 최근 거래일 기점으로 좀 판단해 본다면 좀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전 기술은 어제 5.9%대 하락 마감을 좀 했습니다. 이 한전이 14.4%에 대한 이 지분을 매각함에 관련된 어떤 오버행 이슈가 좀 부각이 됐었고 관련된 어떤 모멘텀들이 이슈 리스크가 사실은 이 매각 완료 관점에서에 대한 이 리스크는 해소가 되었다라는 판단입니다. 오늘 시가에서는 조금 하락할 흐름을 좀 보였지만 장중 지금 현재 0.7%대 상승전을 좀 했고요. 단기적 모멘텀에서는 11차 전력수급 기본회의 관련된 세부 방안 여기서 논의될 수 있는 신규 원전 4기에 대한 도입 여부인데 지금 이 원자력발전소의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이 한전 기술의 경우에는 신규 원전 기술 도입, 신규 원전에 대한 어떤 착공 기대감들이 실질적인 어떤 실적과 연동될 수 있는 가장 큰 수혜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좀 이뤄내면서 턴 어라운드에 좀 성공을 했고 4분기의 실적 기준 하에서는 한국전력에 관련된 어떤 3분기 깜짝 실적 이후에 4분기 고정비 이슈가 부각은 좀 되었지만 최근에 이 4분기 말 원부자재 가격이 어떤 하락 요인이 좀 반영이 된다면 흑자 기조를 좀 더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전력이 이 지분 14.7%에 대한 매각 이후에 오뱅 이슈가 해소가 되었다라고 좀 판단했는데 단기에 이런 우려감들은 주가에 선 반영된 측면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최근에 추세인 66,700원에 대한 어떤 이 단단한 어떤 지지선을 좀 이탈은 했지만 오늘 수급에 대한 어떤 추세 전환은 오히려 긍정적인 좀 시그널이 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2038년도까지 연간 40%의 원자력 발전소에 관련된 어떤 설비 여기에 관련된 전력망을 확충화하겠다는 이 중장기 모멘텀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본다면 한전 기술은 지금부터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목표가 77,000원 그리고 손절가 68,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전 기술 오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전력 수급 기본 계획안 발표와 관련된 모멘텀 포인트로 짚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77,0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훈 이사님. 네. 저는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레이저셀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뭐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일단 전방업체 얘기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가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에 HBM 생산 능력을 2.5배 이상 확대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메모리석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 DRAM 쪽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HBM을 포함한 이제 하이엔드 DRAM 쪽으로 투자를 계속해서 가속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SK 하이닉스라든지 그리고 마이크론 이 세 개 업체가 앞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얼마만큼 더 투자를 확대하고 앞서 나가니가 좀 관건이지 않나라고 좀 봐지고 삼성전자도 그런 부분들이 위기감 느끼게 되면서 좀 투자를 좀 확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올해 이 설비 투자 전체 규모는 축소를 했습니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과 같은 이제 하이엔드 DRAM 쪽 같은 경우는 그 투자를 또 확대하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TSV 증설이라든지 필수 인프라를 우선순위에 둔 투자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하이엔드 DRAM 쪽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서 거기에 수혜되는 기업들 같은 게 낙수 효과가 계속 좀 기대가 된다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레이저셀 같은 경우는 좀 바닥을 다지고 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고요. 그럼 이제 그 HBM 생산 능력과 생산 능력 확대와 레이저셀이 또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은 일단은 HBM 그리고 GDDR 이 생산에 활용될 수 있을 만한 레이저 압착 접합 그러니까 LCD 장비를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해가지고 올해 이제 소위 말하는 메모리 제조사 쪽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이쪽으로 납품을 하기 위해서 현재 테스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가 이제 막바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였는데 아마 막바지 이 테스트 컬테스트가 통과가 되게 되면은 아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가가 좀 더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릴 수 있을 같고요. 이런 그 HBM 생산뿐만 아니라 이정접합 패키징, 그러니까 3D 패키징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에도 적용이 가능한 LCD도 현재 테스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의 어떤 모멘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상한가 이후에 오늘까지 이틀 연속 상승을 이틀 연속 이제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조정 구간에서 한번 접근해 보자라는 관점에서 오늘은 레이저셀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밴드로 좀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일단 매수가 밴드를 좀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매수가 밴드 하단에 접근하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14,000원,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저셀 오늘 간신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틀 상승세를 보인 뒤에 조정 중인데 이 눌림목 구간을 이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14,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